네. 신호위반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경찰과 2km 넘는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. 잡고 보니 이 운전자는 전과 17범에다가 성폭행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습니다. 유혜린 기자입니다. 비상등을 켜고 도망치는 SUV 차량을 순찰차가 추격합니다. 골목길에서 갈 길이 막힌 운전자, 차를 버리더니 또 달아납니다. 다시 추격전. 50m를 전력질주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넘어뜨려 제압합니다. 붙잡힌 남성은 전과 17범, 52살 이모 씨. 성폭행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, 사기 등 총 4건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. 교통순찰을 돌던 경찰관이 이 씨를 신호위반으로 적발했고 신원조회를 두려워한 이 씨는 쏜살같이 내뺀 겁니다.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2km 넘는 끈질긴 추격에 성공했습니다.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 정지를 하게 마련인데 거기에 불응하고 하시는 대개가 그 다른 범죄나 다른 이상이 있어서 그 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검찰에 이 씨의 신병을 인계하고 이 씨를 붙잡은 경찰관 두 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 TV조선 유혜림입니다.